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청정하기로 유명한 양평군에서도 아주 이 계곡도 바라보는 쪽이 산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이 맑은 계곡이 흐르는 요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본토지의 앞마당 쪽에 있는 구규지입니다. 전체 평수는 430평. 그 평수에 이 구규지, 이 구규지를 까지 껴가지고 평수는 약 한 500평을 넘는 큰 평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소리와 함께 바라보이는 것처럼 아주 냇가가 그냥 투명합니다. 그냥 거울입니다. 거울. 다 보입니다. 아주 맑게 앞에 냇가가 있고, 이 앞쪽에 있는 산들 바라보이는 것처럼 이제 봄이라 슬슬 이제 꽃이 피고 주변에 이제 화려하게 옷을 입으면 상당히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이 토지와 더불어 오늘 소개할 본 주택의 모습이 잠깐 보이는데 바로 저 집입니다. 이 나무가 V자를 표시하고 있는 그 옆쪽에 바라보이고 있습니다. 이 계곡이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고, 여름에 수박이나 아니면 과일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담궈 놓고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다 같이 모여서 이곳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그리고 또 다 같이 바로 우측편에 바라보이는 본 주택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고 쉬면은 또 이만한 곳이 있을까 하는 그런 장점, 특히나 가격 면에서도 아주 마음에 드실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심히 끝까지 잘 봐주십시오. 본 매물 좌측에 보이는 이곳이 텃밭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 도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되어 있는 이쪽이 바로 본 토지에 연결되어 있는 필지 토지입니다. 좌측에는 텃밭으로 쓰고 있고, 이쪽 반대쪽으로 제가 들어가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산세 그리고 분위기들, 너무나 자연 속에 말 그대로 숨쉬는 자연 속에 그대로 우리가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는 디딤석과 그리고 그 철도목으로 입구 쪽을 해놨고요. 이쪽 바라보는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또 위쪽으로 저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본 주택의 모습이고요. 바라보는 이쪽이 정원. 1층과 2층 분리구조고, 1층을 새로 줘도 되고 또 2층을 새로 줘도 되고 아니면 1, 2층 내가 다 써도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은 정남향에 바라보이는 이쪽이 구규지를 포함한 앞쪽 계곡, 그리고 남한의 정원. 좌측에는 바라보는 이게 야외 수전입니다. 야외 수전 자리에 이 바위도 이렇게 아주 자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는 이쪽 잔디 쪽으로 해가지고 정원 쪽으로 이렇게 텃밭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이쪽 전체적으로 바라보이는 조망이 정원과 더불어 나의 텃밭입니다. 조경수들 그리고 조경석들 자리도 아주 알맞게 자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도 위치가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바라보이는 것처럼 위치도 잘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다른 주택이 하나 보이는데 이쪽 경계선은 저 나무와 나무 사이로 이렇게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라보이는 것처럼 이쪽에 전체적인 분위기 연출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한번 들어가서 주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뒤쪽에 저쪽에도 야외 수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들어가는 문. 전체적인 구조는 건축 구조 자체가 조적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고요. 여기가 1층 문이고, 또 1층에 이제 통창으로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좌측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쪽 통창,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측편으로 바라보이는 이쪽 1층에 창고,
그리고 보일러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좌측에 이제 석유 보일러, 기름 보일러가 보이고요. 그리고 우측편으로 해가지고 길다랗게 창고가 되어 있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길과 주택의 실내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쪽 앞쪽에 2차선 도로가 있고요. 바로 내려와 가지고 입지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예. 주차장도 한 널찍하니 한 다섯 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택의 모습. 이렇습니다. 자, 이제 계단은 여기도 철도목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아주 튼튼하게 디딤석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실내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는 신발장, 그리고 이 현관문을 들어가고, 현관문을 들어와서 이 문을 열면 주택의 모습입니다. 대가족이 살기에도 좋고요. 뭐 내가 살면서 거점 삼아 지내기에도 편안하고, 또 이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산세 조망과 계곡 조망은 아주, 이 앞쪽에서도 바로 이 베란다 쪽에서도 저쪽에 흐르는 냇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주택의 실내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상당히 그 거실도 큽니다. 이 전체 건평은 58평입니다. 이게 현재 그 큰 소파가 약간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좌측에 이제 TV라든지 뭐 노래방 기계도 되어 있고요. 우측에 이제 주방입니다. 이쪽에 주방이 있고, 주방 사이로 이쪽에 또 뒤쪽에 공간이 있는데, 이쪽 공간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 우측에는 약간의 이제 해진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페인트를 한번 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쓸 수 있는 요 공간들 아주 널찍하니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좋습니다. 자, 좌측편에는 냉장고 자리와 상단 하단으로 주부님들이 쓸 수 있는 주방 공간이고요. 우측이 먼저 두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은 저 앞쪽에 입구 쪽에 있고요. 두 번째 방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방 사이즈라든지 평수가 마음에 들 정도로 괜찮습니다. 조적으로 튼튼하게 지었고, 이쪽은 이제 내부 화장실에 실내에 있는 욕실입니다. 가족들이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멀리서 와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사시기에도 본 주택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침대가 놓여져 있고요. 우측으로는 창을 넣으면 아까 그 뷰 바라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뷰를 볼 수 있고, 널찍하니 저기서 바로 해가 딱 해가지고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침대 좌측으로 이제 또 욕실이 있습니다. 이 큰 방인데, 큰 방에서 쓸 수 있는 욕실입니다. 그리고 1층의 모습은요, 2층을 바라보시는 이것처럼 똑같습니다. 구조는 현재 이쪽이 2층인데, 1층은 방 2개, 욕실 2개, 2층도 방 2개, 욕실 2개입니다. 거기에다가 구규지까지 써가지고 약 500평이라는 큰 평수를 쓸 수 있는 공간. 본주택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나가서 또 한번 주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산 공기라든지 주변의 이런 환경들 매우 완전히 엄청나게 시골까지 가가지고 느낄 수 있는 청정한 그런 기운들이 이곳엔 다 있습니다. 산자락도 높은 산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앞에 아주 나지막한 산이 우측과 좌측으로, 또 좌측과 또 뒤쪽으로 360도 어딜 봐도 전체가 다 산면으로, 산면으로 다 봐도 산으로 둘러싸이는 이 조망, 이 파노라마 같은 조망, 이런 조망을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본 주택의 잔디 정원과 더불어 좌측편에는 다른 이제 주택의 소유자가 이제 좌측편에 이제 두 채, 또 우측편에 또 한 채, 또 저 밑으로도 마을이고 외지지도 않습니다. 요런 위치에 요런 냇가를 가지고 있는 본 주택 여러분들 선호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앞쪽에 이렇게 티테이블 자리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또 2차선 도로와 멀지 않아서 누구나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여기서 서울 잠실 기준으로 약 5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주택을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서도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산세라든지 정말 메리트가 있고 좋다고 자부합니다. 아마 이런 주택들은 살아보시면 알지만 건강해지고 힐링되고 정신적으로 아주 이롭습니다. 이런 주택에 살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환경에서 인생, 멋진 인생을 여러분들 꿈꾸시길 바랍니다. 본 매물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빠른 답사 후에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답사를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전속이고 지금까지 양평의 전원뉴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